자, 수업 시작하죠. 우리 수업 시작할 때 이렇게 카운트가 나옵니다. 자,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뭐 앞으로 우리가 배우게 될 서버와 클라이언트 그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죠. 그리고 인터넷 역사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뭐 조금만 더 심화해서 뭐 설명을 드릴게요. 그냥 이야기 듣듯이 들으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인터넷이 처음 등장한 게 1960년대인가 그래요. 예. 알파넷이라고 하는 거기서 이제 국방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예, 그단 조직에서 처음으로 인터넷이라는 게 등장을 했죠. 그때는 인터넷이라는 이름이 없었고요. 근데 이제 그게 그 조직이 생긴 이유가 이제 소련이랑 미국이랑 그 군비 경쟁을 하던 그 시기에 미국이 엄청 쇼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. 뭐냐면 소련이 먼저 인공위성을 쏜 거예요. 그래서 미국이 발칵 뒤집힌 게 있었죠. 예. 그때 이제 만들어진 조직이 이제 바로 그 조직이고요. 거기서 만들어낸 뭐랄까요? 중요한 혁신이랄까? 인류에 대한 기여한 게 바로 인터넷인 거죠. 예. 조금 어두운 조직에서 출발한 게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뭐 어쨌든 국방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하는 곳이니까 어쨌든 인터넷은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. 그래서 프로그래밍 아니 인터넷을 아이고 잠시만요. 자, 웹이 있고요. 인터넷이 있습니다. 이두 가지 말다 익숙하시죠? 예. 인터넷, 웹. 웹은 월드 와이드 웹이죠. 예. 자, 웹과 인터넷. 제가 인터넷이라는 건 1960년도에 만들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거기서 출발했다. 예, 그게 딱 인터넷이라고 하긴 좀 애매하지만. 그리고 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. 근데 웹과 인터넷이 같은 말일까요? 물론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뭔가 좀 의도가 있겠죠. 근데 어쨌든 간에 많은 사람들이 웹과 인터넷을 같은 말로 사용을 하잖아요. 그죠? 근데 우리가 최소한 우리 수업 을 들었다면 이제 웹과 인터넷은 구분할 수는 있어야 됩니다. 예, 웹과 인터넷은 달라요. 달라요. 어떻게 다르냐면 인터넷은 60년도에 시작이 됐어요. 근데 웹이라고 하는 거는 90년도에 시작이 된 겁니다. 시간 차이가 많이 나죠? 그리고 웹이 있고 여러분들 이메일 쓰시죠? 이메일 있잖아요. 이메일이 있을 때 누가 더 오래된 서비스일 것 같으세요? 이메일이요? 예, 맞습니다. 어떻게 이렇게 잘 맞추세요? 도덕 시험 같나요, 제가? 질문에 답이 내장돼 있는. 자, 그 이메일이 훨씬 더 오래된 서비스입니다. 이메일 훨씬 더 오래된 서비스고 웹은 나중에 등장한 서비스예요. 그래서 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인 규모의 가장 거대한 네트워크입니다. 예, 컴퓨터와 컴퓨터가 연결되어 있는 가장 거대한 네트워크 시스템 자체가 인터넷입니다. 예, 이것보다 큰 네트워크는 많진 않아요. 뭐 전력이나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, 자 그리고 이 웹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 간단하게 초창기 웹의 모습을 설명드린 것처럼 1991년도에 꼭 기억해야 될 이름입니다. 팀 버너스리라고 하는 분이 그 유럽 입자물리 연구소라는 곳에서 이제 연구원과 연구원들이 서로 어떤 정보를 교환하고 소통하기 위한 방법들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혼자서 대단한 분이에요. 예. 웹 서버를 혼자 개발하고요. 크리스마스 때. 좀 외로운 사람. 웹 클라이언트를 웹 브라우저를 자기가 혼자 다 만들고, 그리고 거기서 동작하는 HTML이라고 하는 언어를 만들고, 그리고 이 HTML을 웹 서버와 웹 클라이언트가 서로 주고받기 위해서는 프로토콜이란 통신 규약이 필요합니다. 얘를 주고받기 위한 그게 HTTP라고 하는 겁니다.
이거 혼자 만든 거예요, 혼자. 거의 뭐 세종대왕 같은 사람이죠. 예. 1991년도에. 그래서 그거를 했는데, 이전에는 사실 비슷한 역할을 했던 게뭐 고퍼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었는데, 그런 기술들이 뭐랄까, 라이센스 같은 것들이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약간 독점적인 그런 행보들을 보이는 그 맥락에서 이팀 버너스리라는 사람이 유럽 입자물리 연구소에서 이것을 개발을 한 겁니다. 그리고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, 첫 번째는 이 웹서버랑 웹클라이언트 이 모든 기술을 완전하게 공개를 했어요. 예. 그것도 그냥 라이센스가 아니라 퍼블릭 도메인 라이센스입니다. 퍼블릭 도메인은 저작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. 예. 저작권이 소멸됐거나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거나 그게 퍼블릭 도메인입니다.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오픈 라이센스는 사실은 저작권의 개념 안에 들어갑니다. 걔들은 약간의 제한들이 있기 때문에.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, 근데 이분이 만든 웹 클라이언트가 그렇게 사용성이 좋거나 이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 나중에 넷스케이프 이런 회사들이 등장하면서 정말로 쓸만한 이제 웹 클라이언트들이 등장하면서 이제 웹이 대중세를 타기 시작하는 겁니다. 예. 그래서 웹이라고 하는 것은 이 초창기의 모습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, 예, 이게 웹입니다.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. 그래서 인터넷 위에 동작하는 수많은 서비스들이 있는데, 자, 인터넷 위에 웹도 있고요. 이메일도 있고요. 또는 뭐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FTP도 있고요. 뭐 기타 등등의 것들이 있습니다. 이 모든 것들이 다 인터넷 위에서 동작하는 서비스 또는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부르는 것이고, 바로 이러한 서비스들이 구동할 수 있도록 전 세계가 연결되어 있는 통신망, 그게 인터넷입니다. 아시겠죠? 예. 그래서 이두 가지는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. 자, 여기서 질문 있나요? 예, 이전 시간에 했던 거 약간 제가 보충을 해봤습니다.